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국민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했던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약 1년 만에 가까운 장소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일단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여성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틀 전 오후 2시쯤 신림역 인근에 있는 노래방 계단에서 2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말씀하신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에 상은이 채 가시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다가 대낮에 번화가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해서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가해자는 이 사건이 벌어진 노래방에서 일하는 30대 중국인 여성이었습니다. 과거 피해자와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지인 사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30대 중국인 여성이 건물 지하 1층 노래방으로 들어가는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공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목격자들 얘기로는요. 두 사람이 사건 발생 직전에 말싸움을 벌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갈등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즉시 소방과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마는 피해자는 사망하고 말았고요. 잠시 후 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3시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3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이 되고 노래방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었고 사건 발생 직전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범행 동기는 어느 정도 조사가 된 겁니까? 네, 일단은 그 확인을 해보니까 이 끔찍했던 대낮에 발생한 살인 사건의 원인은 바로 지갑이었습니다. 예, 가해자인 중국인 여성이 이 피해 여성이 본인의 지갑을 가져갔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했고요. 그래서 그 전날에도 심하게 다툼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좀 밝혀졌습니다. 이때 당시에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게 되면 지갑 안에 1,000만 원이 넘는 1,070만 원의 돈이 있었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여성이 자신의 지갑을 가져갔다 이렇게 의심을 했고 지갑에는 1,000만 원 넘는 돈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해자인 중국인 여성이 지갑을 찾아야 한다. 그동안 일했던 돈 1,070만 원이 지갑에 들어있고 카드도 있는데 그 애가 주워서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주위에서 들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갑을 둘러싼 싸움이 있고 나서 다음 날에 중국인 여성이 출근이 아닌데도 노래방에 갔다고 합니다. 이때 문제는 범행에 쓰인 흉기를 미리 챙겨서 갔다고 하고요. 게다가 이 중국인 여성이 사건 발생 4시간 전에 다른 업소에서 퇴근을 했는데 퇴근을 하면서 나 지갑 찾으러 간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경찰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황들이 계획살인의 정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피해 여성이 지갑을 진짜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이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설사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런 범행 자체가 절대 합리화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수사를 통해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는 건데 1년 만에 또다시 대낮에 신림역 인근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에 시민들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구급차고 뭐 경찰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북부 쪽에는 피가 엄청 많이 나 있어. 소리 지르면서 싸우고 나려고 하고 나갔는데 그 장면을 못하고 잘못했는데 그런데 이 사건 발생 직후에 이 피해자를 살릴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 다소 조심스럽지만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고 해요. 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왜냐하면 사건 직후에 구급차가 바로 현장에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했는데 문제는 병원에 출발한 시점이 16분이 지난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예. 원래 바로 출발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16분이나 지체를 했느냐. 그 어느 곳에 병원을 가야 되는지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대학병원 4군데에서 환자 수용을 거부했다고 소방 관계자가 이야기했는데 결국 계속 그렇게 병원을 찾다가 결국 다른 대학병원을 찾아서 출발하긴 했는데 출발 10분 만에 피해자가 심정지가 됐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출발할 당시까지도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목격자에 따르면 피해자가 출발 직전에 들것에 누워서 구급차에 실리면서도 옆을 응시하면서 눈을 껌뻑거리고 있었다. 그렇게 살아 있었던 사람이 10분 만에 사망한 거니까 만약에 좀만 더 빨리 병원을 찾았으면 살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바로 최근에 벌어진 의료 공백 때문에 예.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